안녕하십니까. 엑소옥테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가 없었지만, 6월 10일 현지 시간입니다. 오전 8시 12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, 캐나다 북부와 미국 일부 지역, 그린란드, 러시아, 스칸디나비아 등지의 그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매우 탄성을 지르면서 놀랐습니다. 바로 이 지구 최북단 지역을 가로지르는 올해 첫 번째 일식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. 이번 일식은 특히 이 태양의 가장자리가 이 금반지처럼 보이는 이 금한 일식으로 예고가 됐습니다.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 구름에 좀 해가 가려가지고 완벽한 반지 모양이 관측되지는 않았고 태양은 마치 초승달처럼 보였습니다. 이 일식은 태양과 달, 지구가 일직선으로 놓이면서 이 달이 해를 가리는 천문 현상을 말합니다. 이 중에 태양을 전부 가리면 개기일식, 부분만 가리면은 이제 부분일식, 태양의 가장자리만 보이는 경우를 이제 금한일식이라고 부릅니다. 서구에서는 이 링 오브 파이어, 이 불의 반지라고 불리는 이 금한일식은 마치 불에 타는 이 금반지 모양 같아가지고 붙어진 이름입니다. 이 달과 태양이 완벽하게 포개져가지고 연출해내는 이런 개기일식을 지구에서 볼수 있는 것은 이 태양과 달의 어떤 우연의 일치 때문입니다. 즉, 태양의 지름은 달보다 400배 크지만 달보다 딱 400배 먼 거리에 있습니다. 따라서 지구 하늘에서 태양과 달은 똑같은 크기로 보입니다. 또 지구에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게 하나 이런 달의 궤도에 따라서 이 달이 태양을 완전히 못 가리고 가장자리가 비어져서 나오는 이런 금한 일식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